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몸살 껴 있어서. 아, 네. 백신 후유증이죠. 백신 후유증. 제가 백신은 좀 3차 백신을 좀 늦게 맞아가지고 이제 일본 투어를 위해서 네. 3차 백신을 맞고 어저께 좀 많이 네. 아프셨다고. 네. 그 1차 했지 안 아파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세 번째에서 저를 훅 때리네요. 아, 3차를 위해서 기다려왔던 건지.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찍는 네 개의 주제가 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 은총 씨의 이 남아 있는 체력을 모두 끌어다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 회복 잘하시고요. 네. 오늘 촬영을 이제 찍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네네네. 건강히 이 멋진 공연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휴대용 스타일 플렉시 사운드 앰프 SV20C는 집이나 스튜디오, 무대 어디서든 1959 SLP의 전설적인 사운드를 완벽하게 연출하는 앰프입니다. 그것은 익히들 알고 있는 빈티지 톤과 동일하며 현대적인 플레이어를 위해 재설계되었습니다. SV20C는 5W 감쇄 기능을 채용하고 있어 따뜻한 블루스 톤과 펀치감 있는 리드 사운드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멋진 앰프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마샬의 슈퍼리드 사운드 SV20C 콤보 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레코딩 타임즈에서 SV20H 요거 헤드죠. 네. 헤드를 가지고 은총 씨가 연주를 해주고 녹음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맞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마샬이 버집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랑 은총 씨는 요즘에 계속 심지어 구입하셨죠. 네. 저도 결국에 이제 네. 사장님과 잘 이야기를 해서 네. 구매를 했고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빌레도 곧 들어오고 네네. 그 스튜디오 시리즈도 뭐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를 좀 더 기초하면은 딱 세팅 완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SV를 갈 것인가 주빌리를 갈 것인가. 뭐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또 버즈비에 또 이렇게 리뷰하는 또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연주도 실컷 해보고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한 개 정도를 더 기초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마샬 진심인 은총 씨가 연주를 하고 피드백을 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이 신뢰를 하시고 시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그냥 순수하게 레스포를 가지고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 거고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 채널 1번에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위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변화된 사운드도 레코딩 타임처럼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순수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그 지금 하이트랩을 다 올려놨는데 네. 네. 일단은 좀 네. 착한 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적당하게 먹힌 소리 잘 켜주시겠나요? 살아나네요. 치니까 살아나네요. 뉘앙스에 따라서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에서 팍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는 게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하이트랩을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네. 렉탐에서 했을 때랑 감동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쵸? 이게 지금 실제로 스피커에서 지금 빵빵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와 굉장히 흥분되네. 이게 옥수수 들었을 때도 되게 좋았었는데 와 진짜 되니까 더 좋네요.
이 음압감. 이게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감쇄 기능을 써서 네. 오아2로 만들어 놓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건데도 이 쏟아지는 음악감 자체가 엄청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연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느껴졌던 감동도 있지만 이 스피커를 통해서 바로 듣는 감동이 또 다르다, 색다르다라고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가볼게요. 네. 한번 느껴보고요. 네. 조금 더 강력한 것도 한번 가볼게요. 네. 진짜로 이 울부 짖는다라는 표현이 그냥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몸에 열이 나네요. 스튜디오 시리즈 이 작은 사이즈 심지어 이제 무게가 이 물론 이 콤보는 헤드보다는 좀 더 무겁긴 하지만 이 일반적인 콤보 앰프들과 비교했을 때도 들고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사이즈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로 이 현대 뮤지션들에게 가장 적합한 앰프가 아닌가. 마샬 고유의 사운드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이 스튜디오 시리즈가 나오면서 버즈비가 들어오기 전에 사운드가 과연 이 뭐 1959 슈퍼리드 사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JCM 800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유닛이 작기 때문에 사운드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냥 오산이었다. 오산이었다. 이상한 네. 걱정이었죠. 저희가 할 필요가 없었던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 뭐 마샬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디자인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왜 익숙할까?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런 디자인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 대중적으로 많이 지금 접근해져 있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이 슈퍼리드. 아, 여러분 이 남자의 심장. 물론 제가 뭐 800도 좋아하고 JTM 45도 좋아하는데 슈퍼리드도 뭐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깁슨과 마샬이 만나는 순간은 아 물론 팬더도 좋긴 한데 이게 알 수 없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게임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랑 옆에 있으면 버프가 걸려서 그 공격력이라든가 방어력이 향상하는 것처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 모르겠어요. 그 또 뭐 저희가 또 모니터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좋게 나갈 수는 없겠죠. 근데 너무 좋고 뭐 이 뭐 가격도 뭐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마샬과 팬더의 앰프들만 저희가 만날 수 있었을 때는 비싼 앰프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하이엔드급들 앰프들이 실제로 너무 비싸죠. 이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되려 이제 마샬과 팬더의 앰프들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합리적인데 느껴질 정도로 맞아요. 이 가격대가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버즈비에서 지금 최근에 물론 이 수입처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전파 인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거고 버즈비 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샬이 한동안 업데이트가 굉장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기다린 만큼 이렇게 좋은 앰프들이 많이 들어오니 저희는 기쁠 수밖에 없고 뭐 물론 플레이스 가이드에서도 다루겠지만 저희가 따로 또 뭐 렉탐이든 뭐 다른 컨텐츠에서도 자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시너지를 낼 것 같아요. 와 슈퍼리드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치는 내내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시연 때 쓰는 이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가 살짝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암흑기. 네, 암흑기에 나온 깁슨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통성을 많이 좀 그러니까 따라하는 가는데 약간 비튼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좀 특이한 점도 많고 현대적인 면도 많고 제가 얘를 그렇게 막 딱히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뭐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깁슨조차도 얘랑 붙으니까 진짜 나 이렇게 그래도 나도 깁슨이야. 나 레스폴이야. 라는 걸 내주는 거 보면서 제가 최근에 느꼈습니다. 오구도 중요하겠지만 기타도 중요하겠지만 오구 레스폴 뭐 히스토릭 머피랩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좋은 앰프가 있어야 그 소리를 내주는 게 아닌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앰프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강호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